삼계탕을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맛을 한번 봐보시죠. 네. 국물을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국물이 벌써 보약같이 생긴 보약같이 색이 딱 나오네. 앞접수 없으니까 이걸로. 아 맛있다. 진짜 맛있네. 인삼향과 향기향, 녹두의 맛까지, 대추, 밤.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져 가지고 인삼 냄새도 확 나는데 향기 진짜 우러나니까 맛있네. 인삼 냄새 확 난다. 찹쌀이 또 이렇게 딱 뜯어 보니까 아 녹두가 들어가서 맛있네. 옆에 누구 계신가요? 예. 살아 있네. 둘 먹다 누구 죽어도 모르겠네. 아, 진짜 맛있네요. 넷이 다 없어도 모르겠네.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진짜 맛있네. 맛있다. 야 찹쌀 그렇게 나도 괜찮네. 괜찮네. 잘 익었네. 내일 누워서 하지 뭐. 뉴스 뿌리는 동안. 저 전복도 커서 좋네요. 오, 좋아. 아 저 전복도 이만큼 커가지고. 오. 그래도 전복 먼저 주셨네. 네. 맛있어.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. 닭이 보들보들하면서. 맛있다. 내 전복 하나 먹어봐요. 이렇게 전복이 크게 들어있습니다. 어머 전복이 한 개도 안 들어있어. 뭐지? 왜 그쪽은 또 전복을 먹었어? 누가 뺏어먹은 거 아니야? 맛있다고? 아니 나는 내 거 먹은 거 밖에 없네. 여기, 하나 두 개 여기다 넣었나 보다. 세 개 넣으면 자수해. 세 개. 국물 우러나갖고 저기야. 야 복권 사야 되겠는데? 세 개 들었어? 응? 세 개 들었어? 아니 내가 조그만 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었거든. 아 뜨거. 삼계탕 하나 하면 되지 다른 게 필요 없네. 거기 진짜 부들부들하다. 맛있다. 아 국물이 진짜 맛있다. 아니 국물이 왜 이렇게 반짝반짝 그런데 감춰서. 맛있네. 감초 아니 감초 함초를 넣어도 되고 네. 물론 인삼 황기 요런 데서 그 대추하고 어울려져 가지고 달짝지근하면서 향 그런 향 맛이 나네 그죠? 아, 약간 쌉싸름하면서 그러니까 더 맛이 증가가 되네 그죠? 맛있다. 보약 먹네. 국물 좀 더 갖다 먹어. 저 국물 남은 거 있다 더 먹고 가야 되겠네. 국물이 먹을수록 땡기네. 그렇죠. 자꾸 먹을수록 국물이 보약이네. 아주 좋다. 언니는 뭐 하시나요? 소고? 내일 이거 먹고도 삼계탕 집으로 전화를 하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. 네? 네? 전화 오라고? 삼계탕 집으로 아예 바꾸라고. 아. 엄마 말씀 아, 찍어 먹게. 내가 없애주는 것도 못한다.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아 소금 갈리러 갔다 오셨구만. 아유 사람들이. 네.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들고 소도 안 건들고 얼마나 맛있으면 사람이 하나가 없어져도 모르는 거 아니오. 옛말이 딱 맞구만 그래요. 어쨌든 만드나 고생도 하셨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자고요. 감사합니다. 네.